안일학생 대표님이 되었는데 이제는 경술국치 이런 개념으로 이 땅을 치면서 원한으로서 이 100주년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50년대에는 우리가 나를 빼앗긴 이 원수를 반드시 갚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하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그 길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이 100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느냐? 한국과 일본은 숙명적인 관계가 있죠. 숙명적이라는 것은 뭐냐? 운명과 숙명이 다르죠. 숙명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운명적인 것보다 더 강한 거죠. 숙명은. 그건 뭐냐? 이사를 갈 수가 없다. 한국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싫다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몰하지 않는 한 이사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숙명적인 겁니다. 숙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숙명적인 관계냐. 한국과 일본 사람은 70%가 유전자가 같다. 사실은 한 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한 풀이. 즉, 일본이나 한국 사람의 대다수는 그 피를 올라가 보면은 저 한 5천년 전에 저 몽고 지방에 살다가 남쪽으로 민족 이동을 하면서 저 한반도를 거쳐서 거의 용맹한 사람들이 변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만들었다. 저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독일에서도 나라를 만들고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나라를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나라를 만들고 그 중에서 일부분이 저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관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민족적인 뿌리가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의 일본은 누가 만들었느냐? 고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 구성이 되는 거죠. 가야, 신라, 백제, 고려 중에서 가야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주로 살았습니다. 이 가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대만으로 거쳐서 지금 후쿠오카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왜라고 불렸습니다. 왜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세도나이카이를 건너서, 세도나이카이는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로 가시면은 이 시모노세키하고 요 관문을 통해가지고 호수와 같은 잔잔한 이 바다를 환경해가지고 고베 저 오사카로 가게 돼 있어요. 안에 네 해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리고 항해하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고대에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갈 때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전부 다 눈으로 보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갈 때는 대마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대마도를 보면서 항해를 하고 대마도에 도착을 하면은 이키섬이 보이고 이키섬에 도착하면은 하카다가 보이고 저 후쿠오카까지 보이니까 후쿠오카에서는 그 다음에 또 내해를 통해서는 다 고베까지 육지를 보면서 항해를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아주 빈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마토란 나라, 대화, 오늘날의 일본의 원형이 되는 고대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천황은 가야 계통입니다. 일본 천황이 지내는 제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신사, 천황의 즉위식 비밀로 되어 있지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가야식이에요. 가야식. 그래서 아마도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은 천황은 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이 있을 거다. 자기들끼리는 아마 나는 김에 김치라고 할 것이다. 김에 김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에 김치. 그래서 종동부 시절에 이런 명령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김에 김치는 족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에 김치는 족보 만들지 말라는 중독불령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이 동국에 있는 이 가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한테 계속 얻어맞죠. 신라한테 계속 침략을 당하니까 이 가야는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일본에 가 있던 자기 세력, 왜? 그러고 백제하고 싸웠습니다. 가야, 백제, 왜가 한편되고, 그래서 신라하고 싸웠고. 그래서 백제 사람들이 또 왜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때 백제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어요.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한자도 전해지고, 불교도 전해지고. 그래서 천황과 백제 계통의 도래인들이 일본의 권력체계를 잡았습니다. 서기 554년에 충북 옥천에서는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신흥왕이 이끄는 3만 명의 신라군대하고 백제 승왕이 이끄는 2만의 백제군대하고 가야군대 한 만 명하고 일본에서 온 몇천 명의 왜군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신라 대 백제 왜 가야 연합군이 싸웠습니다. 거기서 신라가 이겼습니다. 진흥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년 뒤에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주 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수나라가 중국에서 등장하면서부터 이 동북아시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누가 손을 잡느냐? 떠오르는 당나라하고 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김춘추가 목숨을 건 외교를 해가지고 당태종과 만나서 648년에 나당연합을 만듭니다. 나당연합. 그럼 백제는 누구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백제 외가 손을 연합이죠. 그럼 고구려하고도 상당히 친하게 지.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는 두 개 세력이 각축하게 됩니다. 신라와 당은 연합 세력과 고구려, 백제 외 연합 세력. 동서연합세력과 남북연합세력이 각축을 하다가 결국 나당연합세력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가 한반도까지 먹으려고 할 때 당나라를 쫓아내고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신라가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나? 왜죠? 그때 국호를 다시 일본을 바꿉니다. 일본은 백제가 망했다가 다시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우리가 663년에는 400척의 배에다가 3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장항 근방에 백촌강이라는 거기서 해전을 펼칩니다. 거기서 전멸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 두지 말고 우리나라 일본만 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한국에서는 신라가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무슨 감정이냐? 한반도는 신라가 주인공이 됐다.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공이 됐다. 일본은 누구냐? 가야 사람들과 백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고대 국가를 만들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조건 괜찮은지, 집안이 잘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건 괜찮죠. 나라가 잘 되면은 제일 처음에 역사를 씁니다, 역사. 그래서 만든 역사가 일본 서기라는 역사예요. 일본 서기는 삼국 사기보다 400년 먼저 나온 책입니다. 400년 먼저. 730년 물인데. 이 일본 서기를 반드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 사기 읽은 다음 뭘 느끼느냐? 아, 한일 감정이 여기서 비롯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끌끌어온 감정이 바로 일본 서기에서 나왔구나.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망한 백제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조정에서 역사를 괜찮기 시작해요. 일본 조정의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백제 유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일본 서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거냐? 신라를 욕하기 위해서 쓴 게 일본 서기예요. 신라를 욕하기 위해서. 가야 입장에 봐서도 백제 입장에 봐서도 신라는 나라는 아주 원수의 나라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사실과 거짓말이 뒤섞여 있는데 왜가 신라를 정벌했다. 신공왕후의 일본 정벌설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마 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는 신라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백제를 매우 고마운 나라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일본 서기의 반영입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신라와 백제 감정이 한국과 일본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과 일본 감정. 이게 뿌리 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한일 감정의 뿌리가 되어있는데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군대 15만 외문들을 한 15만 명 중에서 한 13만 명은 어디서 왔느냐? 큐슈에서 왔어요. 큐슈. 옛날 가야 사람들. 옛날 가야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일제가 우리를 합병할 때 이등박문부터 이노부의 가오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 정한론을 펼쳤던 누굽니까?